하시니까. 예. 네. 부장님 같으세요. 영국에? 네? 부장님 아니에요. 뭐라고요? 런던 보이의 뮤직비디오를 찍는 날입니다. 제가 최근에 런던에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좋은 영감들을 받아와서 가사를 썼고 기타리스트 형님과 친한 작곡가 분과 함께 흥얼흥얼 하면서 같이 멜로디를 만든 그런 곡입니다. 런던에는 고급비싼 옥쟁이들이 많은데. 아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런던 고이의 느낌으로 기분이 좋구만. 기분이 영국에? 에? 뭐라고요? 지금 런던 보이한테 지금 아민 런던 찐 가운데로 요 정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너무 어색하네요. 아, 너무 어색해. 해리 포터. 어, 조끼를 왜 저래? 위에서 놀아요. 네. 네. 뭔가 이렇게 거리를 열었거든. 액션 되게 재밌게 나와. 보시면 옷 갈아입고 오시면 이제 밤 분위기로 하나. 아, 네. 아, 좀 아쉽긴 해가지고. 요, 이 옷 사이즈가 네. 한 번 더 찍었어도 될 수 있어요.
아, 보여주겠네. 고향 런던입니다. 런던임시. 없는 게 난 것 같아요. 루비라. 제주가 카메라. 네, 갈게요. 음악 셋, 둘, 음악 큐. 이곳은 마치 런던의 뒷골목 소호의 느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역시 피곤해서 졸고 있는 스태프들의 모습이. 너도 잤잖아. 너도 자고 나도 자고. 밤이라서 좀 이제 밤의 느낌을 딱 맞추기 위해서 졸린 느낌 연출하기 잠시 잠을 잤습니다. 약간 다소 보이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멜빵으로서 연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이 같나요? 부장님 같다고 제가. 여러분, 이 카메라맨이 저 부장님 같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앨범 촬영이시. 지금 런던 보이한테 지금. 콘서트 때문에 음악방송을 돌게 된 힘들 것 같고요. 시상식을 통해서 노래하는 모습이 좀 많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위를 하게 된다면 기뻐하겠습니다. 1위 공약 말고 100위 공약 합시다. 100위를 하게 된다면 박수를 치겠습니다. 뭐 할까요? 1위 하면 댄스 6위 공개. 연습이나 좀 하자. 애프터 라이프 좀 틀어줄래? 표정, 표정. 표정이 아직 안 돼. 연주 조심해. 여유면서 연주. 이거 안 걸리게. 표정이 이제 중요한데 표정이 이제 안 되실까요? 런던 보이. I'm a Londoner. 안녕하세요, 임영국입니다. 오늘의 최애 파트는 거기죠. 2절의 펄스.
이거는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서 휴그랜트가 영국 수상 역할로 나오는데 영화에서 한 대사입니다. 우리 영국은 잡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나는 이제 이 대사를 좀 이용을 해서 영국에는 그 수많은 유명인들이 있는데 이 안에 나는 너도 지금 이 영국에 함께 있는 듯한 너라는 정말 대단한 사람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토트넘 스타디움 말고 축구 말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 말고 맨체스터 시티 스타디움 축구 말고 노팅힐 촬영지가 있습니다. 그 상가들의 분위기를 정말 잘 살려놔서 그 거리가 또 너무 아름답고 노팅힐 거리를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뭐 런던에 어디를 가든 다 좋거든요. 살면서 한 번쯤은 꼭 가볼 만한 도시인 것 같아요. 런던에서 한식이 참 맛있구나를 느꼈습니다.